안녕들 하셨습니까? 제목을 그냥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이렇게 서정적으로 지었는데 괜찮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서성원 성지 영성 특강의 한 테마로 자리했던 김대권 신부님의 탄생으로부터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애를 조망하는 시간들을 그동안 조한건 신부님과 함께 두 번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옥승만 신부님과 한 번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김대권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다 배우셔서 오늘은 그것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보다 영성적인 차원에서 과연 김대권 신부님이 처했던 그 삶의 정황이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 어떤 시간들이었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 교회사 안에서 역시 어떤 차원이었는지 보다 영성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오늘 김대권 신부님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올해 김대권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어서 그 희년의 기도문 아마 이 스크린에 함께 등장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옥승만 신부님 한 차례의 강의가 있었고 또 조한권 신부님 두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김대권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졌겠다 싶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의 강의로 함께 보시면서 때로는 PT 내용을 함께 시각적으로 활용하시면 강의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록 한번 보시죠. 김대권 신부님은 16세 어린 나이로 조국을 떠나 외국을 전전하며 어렵게 공부하여 한국의 첫 사제가 되신 분입니다. 너무나 이젠 다 잘 아시죠. 헌종 2년이었습니다. 1836년 12월 2일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셨는데
약 한 달을 걸어서 요동에 있는 샤스탕 신부님 댁에 도착한 후 또다시 무려 5개월 동안 요동과 만주 등 중국을 걸어서 횡단하여 이듬해인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잠시만 저도 이번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그 길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 지도를 참조하게 되었는데 신부님은 솔메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용인 인근 골베마실에서 성장하시고 모방 샤스탕 신부님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 입국한 1835년, 1836년 그 사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놀랍게도 15 어린 나이에 최양업 그리고 최방재 또 다른 청소년 두 명과 함께 길을 떠나시죠. 길을 떠나는데 의주 변문까지 이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곳으로부터 요동이면 저 심양 쪽 북경과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될 터인데 요동까지 가시는데 한 달에 걸쳐서 걸어가세요. 근데 변문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정화상 성인이 함께 동행하셨죠. 조신철 함께 동행하셨죠. 이광열 함께 동행했죠. 유방재 신부님 물론 인솔자로 가셨고 변문까지 도착했을 때 샤스탕 신부님 입국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셨고 바로 변문에서 중국인 안내자들과 함께 요동에 있는 샤스탕 신부님 댁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요동으로부터 회색줄을 따라서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의주, 의주에서 심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동과 만주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요. 심양, 북경, 제남, 남경, 항주. 항주는 바로 상해 바로 밑이거든요. 항주 그리고 마카오까지. 무려 6개월을 걸어서 신통망통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마카오까지 가는데 우리 최원수 본부장님이 이번 주일날 저와 함께 3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혔거든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면은 세례를 받게 되고 못하면은 못 받죠. 지금 한국에서 마카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죠? 직항 1시간 반. 세상에 그런데 그 당시 6개월을 걸어서 어린 청소년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 안에서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참으로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것도 조상 덕분에 박해에 숨어 교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 배낭 메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안내자가 물론 있다고 할지라도 6개월을 걸어서 마카오까지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대단히 놀랍죠. 그래서 1836년 12월 2일 출발 서울. 그래서 마카오에 도착 1837년 6월. 무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드리는 걸 가급적이면 오늘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3시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신부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 나열된 것들을 다 다시 언급해드리면 머리가 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단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844년 12월 10일 중국 빌림성 소팔가자 1844년 12월 부제품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845년 8월 17일 상해 금강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십니다. 한국 괜찮아요. 한국 천주교의 창립 원년이 이승훈의 북경 세례와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터에서 이승훈이 이벽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이승훈과 이벽이 동료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현 등등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로 말미암아 결속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한국 천주교 창립 원년이거든요. 그것이 1784년이니까 무려 61년 만에 이루어진 첫 한국인 사제의 탄생입니다. 1845년 1월 달에 부제의 신분이었지만 페레올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 박해로 타격을 받은 한국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와서 3개월을 머물고 간 바 있으셨는데 이때 쓰신 글이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세 개의 내용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조선교회 창립에 관한 개요, 그리고 1839년 기해 박해의 진상, 그리고 순교자들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해 박해 당시 순교하신 신부님들의 순교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입니다. 김대건 당시 부제가 스승 신부님들께 기해 박해 당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과 또 조선 순교사 등을 정리하여서 보내드린 것 안에 도대체 기해 박해 순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문과 또 처형되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지금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머리는 효수 되었을 경우라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 때 자신이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거의 자신들이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백성이 운집해 있고 포졸들이 신부님들의 양팔 아래 긴 막대기를 집어넣고 두 귀에는 화살을 꽂고 얼굴에는 횟가루를 뿌린 다음 떠매고 모든 사람들이 사형 이유를 읽을 수 있도록 주변을 맴돌았다. 망나니들이 신부님들을 내려놓고 죽였고 잘린 머리를 대장에게 가져가 눈으로 확인하게 했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훗날 김대건 신부님의 처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부님이 영구 귀국한 것은 1845년 9월 28일입니다. 조국을 떠난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845년 8월 17일 날 서품을 받고요. 일주일 후에 9월 24일 날 첫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정확히 9월 28일 고국에 돌아오니 10년 만이었습니다. 스승이시기도 했던 페레올 주교님, 다빌리 신부님, 그리고 조선인 신자 현성문 가롤로, 기해 일기의 저자이지요. 그리고 최영 베드로, 불과 유학 간 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최방제의 형 되시는 분이고 나중에 주교님들의 복사로 내내, 그래서 최형과 정화상을 사실은 다빌리 주교님 등등은 훗날 사제로, 방인 사제로 조선 땅에서 사제가 되게 한다는 생각도 가지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이 최형, 베드로 등 김대건 신부님의 천미사에 참석했던 11명의 조선 교우들과 함께 귀국을 하셨습니다.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해서 약 한 달 만에 제주도 용수에 표착하시고 난 뒤 다시 보름이 걸려서 강경 부근 나바위에 도착하시고 그 이후 육지로 무려 200km를 걸어서 한양에 도착하세요. 근데 조금 아까 그림으로 그려졌던 것은 저 배가 워낙 커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 용수에 표착한 것을 기념해서 제주에
만들어 놓은 라파엘 호, 복원된 라파엘 호를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니까 저만한 것을 타시고 그야말로 중국 상해로부터 서해를 통해가지고 제주도 용수의 표착 강경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강경에서 한양까지 200km. 그러니까 이분은 끝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체포되어서 그 황해도 해주 가명에 갇혀있다가 한성부 안에 있었던 우포도 청터로 옮아오시고 우포도 청터에서 3개월을 옥고를 치르시고 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새남터에 오시는데 사실 이곳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성지와 당국의 순교성지를 걸어서 결국은 새남터에 가서 치명 순교하시죠. 제가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맞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아, 걸어서 하늘까지. 이분은 추구장창 일생을 걸었던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솔매에서 태어나 골배마실에서 자라 한양에서부터 의주 변문, 변문에서 요동을 거쳐 만주를 거쳐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마카오로 그리고 또 부제가 되어서 물론 일시 조선 땅에 귀국한 바 있지만 다시 서해를 거쳐서 상해로 가셨죠. 상해로 간 뒤에 사제서품 소팔가자에서 받고 아니 금강성당에서 받고 다시 또 거쳐온 길을 생각해보면 아 이분은 끝내 걸어서 하늘까지 이분의 영성은 그것이었겠구나. 길에서 길을 묻다 하는 광고의 카피가 있듯이 어쩌면 그렇게 음미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부제 시기에 입국해서 마련해 두었던 돌 우물골의 은신처를 두고 사제로서 첫 사목 활동을 시작하셨죠.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돌 우물골은 한자어로 바꾸면 석정동이라고 하고 이 석정동은 지금의 소공동 조선호텔 인근이 되어집니다. 이 소공동에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시켜보면 이곳이 나중에 현성문 이 집의 주소지 등기는 현성문 가롤로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놀랍게도 그 양화진 나루에서 서해를 통해서 성직자 영입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양화진 나루에서 강화를 거쳐서 백령도 인근 순위도까지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먹을 것을 간식거리를 싸갔는데 그 많은 종이 중에 하필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신부님이었겠죠. 등기부 등본에다가 싸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알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집문서를 갖고 나가야 혹시나 탈이 없겠다 싶어서 갖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간식거리로 뭘 싸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고구마를 쌌는데 결국은 나중에 해주 감형으로 체포되어서 올마간 뒤로 거기서 각종 문초를 겪고 신문을 당하는 동안 다 빼앗겼겠죠. 빼앗긴 물건 가운데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었고 그 당시에 등기부 등본이 지금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이됐던지 집문서였고 그 집문서의 소유주의 이름이 현성문 가롤로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해주 감영에서 우포도청으로 이송되어지는 동안 이미 현성문 가롤로를 비롯해서 김당권 신부님을 도와서 사목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대다수가 다 체포되어서 우포도청에 갇히는데 그 수가 이미 갇혀 있었던 7명에 더해서 우리가 9명 더 그리고 이 9명이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김당권 신부님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것과 같은 시점에 전부 매맞아 죽어요. 죽을 때까지 매를 때려 죽이는 형을 무슨 형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장살형에.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소공동 일대, 그저 한번 듣는 것으로 조카할 수도 있지만 해외 선교 사제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주문모 신부님의 사목 근거지가 어디였죠?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사실 소공동과 북촌 한옥마을은 걸어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명래방, 당시 명동, 최종현 회장이 있었죠. 그리고 수표계 인근, 가만히 따져보세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 와서 세례를 주고 또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세례로 말미암아 결속된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법상 교회의 정의란 말이죠.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어졌는데 사실은 이벽의 집 터로 추정되어지는 장소가 정확히 수표동 어딘가라고 정확한 위치 비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수표동이 워낙 협소한 지역이에요. 수표동은 그 당시에 한성부가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한성부는 52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52개 방 안에 수표동이 속해 있겠죠. 그런데 그 방 밑에 또 골이 있거든요. 골, 동네 이름이. 그런데 수표동은 두 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시궁골, 시와 가야금을 잘 타던 명인이 살던 곳, 시궁골. 다음에 먹우물골, 지금의 묵정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궁골과 묵정동, 지금의 묵정동, 먹우물골, 그리고 바로 옆이 저동이에요. 저동의 시작점은 수표동과 붙어 있는데 시그니처 빌딩이 있거든요. 청계천으로부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오느냐면 을지로 2가 백병원 쪽까지 거슬러 올라오는데 이 저동은 놀랍게 양 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으로부터 3일 빌딩까지로 쭉 길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을지로 청계천 길게. 그러고 보면 한편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터로 추정되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모 문서에 의하면 제가 지금 당장 그 문서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데 이벽이 저동에 살았다라는 표현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단 하나의 기록에 근거해서 정확히 이벽의 집이 어디다라고 위치 비정하기에는 저로서는 너무 큰 확언이 되는 것 같아서 수표교 인근 그 일대 어디에선가 살았는데 다행히 그 지역이 대단히 협소하더라. 더욱이나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이 있고 처음 조선 천주교회 최초의 회장이었던 최종현 댁이 백병원 인근이었고 김범우의 집이 명래방 명동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현성문 가롤로라는 분이 기해일기의 저자인 그가 소공동 돌 우물골에 거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곳 서서문방 내거리 순교성지 건너편이 호화마토리죠. 거기가 정의배 회장 댁이 그곳에 있었죠. 맞죠? 그 땅의 성격이 호암 아트센터의 그 벽돌색을 뭐라고 하죠? 뭐 다시 지금 어떤 분이 탁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토양 자체가 지금 약현성당 같은 경우는 땅을 뚫고 내려가면 엄청난 바위가 떠받들고 있어서 사실상 이거를 지하 공사가 원활치가 않아요. 거기는 전부 여기도 엄청난 녹색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쪽 호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의배 회장 댁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공동 돌 우물골이 있죠.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의 주문모 신부님의 사목 거점이 사실 최인길
의택이었죠. 나중에 최인길이 잡혀가고 일시적으로 주문모 신부님을 다산 정약용이 강완숙 댁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일대는 조선 천주교회의 일종의 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해되어져야 하고 또 이야기 되어져야 할 곳들이에요. 여기에 거점을 두고 김대건 신부님이 불과 1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양평에 이르기까지 사목활동들을 진전시켜 나가니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소공동을 함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최초의 복음 선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해서 김대건 신부님을 도왔던 평신도들의 주요 거주지 또는 거점으로서, 그래서 세남터에서 순교하시기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 마지막 1년을 돌아보는데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소공동에 은신처를 두었던 김대건 신부님은 서울에서 용인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꽤 넓은 지역을 다니시며 미사와 성사를 집전하셨죠. 기해 박해와 병호 박해 순교자 시복 조사 기록에 의하면, 이것도 이번 참에 아마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고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접했던 내용이지만, 흔히 오늘 아침에 제가 사승환 신부님이랑 출근을 하면서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우리 교우분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신부님들도 김대건 신부님 또 그분의 생애 하면은 솔메에서 탄생하고 마카오로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귀국하여서 채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목을 하시고 세남터에서 순교하셨다. 오랜 세월 이렇게 덤성덤성 아시지, 사실상 오늘 우리가 곧 이야기할 이 상세한 내용만큼 어쩌면 우리 본당 신부님들도 다 잘 모르실 이야기들이세요. 소공도에 거처를 두시고 신부님은 기해 박해 병호 박해 순교자 시복 조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동부 이촌동 서빙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사를 주셨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의 신수동 인근인 무세막에서도, 마포군대 신수동 인근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절도산 합정동 인근이에요. 무세막에서도 성사를 주셨고, 지금의 서대문구 미근동인 미나리골에 있었던 공속 김회장집에서, 미근동이면 서소문 성지 현양탑 건너편이 서울경찰청이 있는 곳이고 그 일대가 미나리골 해서 미근동이에요. 그곳에서 역시 공속 김회장집에서 성사를 집전하시고 남대문 밖 쪽 우물골, 지금의 남대문로 5가 남정동에 해당하는데 나 베드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성사를 집전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수원 생골과 용인을 거쳐 어머니가 거처하시던 은희공소에서 1846년 부활절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실상 귀국하시고 난 뒤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기도 했고 그래서 첫 미사였으며 부활절 미사 그리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잠시 여기를 이렇게 보시오. 다 그러고 보면 참 서울이 대단하죠. 그죠? 흔히 김대건 신부님 하면 탄생 솔매를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의 여담이라고 여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복음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별되어 있죠. 복음서가 지어지는 순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조명되어지고 그것이 구약의 전승에서 이미 예언된 바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급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대곤 신부님의 생애 참으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보다 의미 있게 대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사목활동 짧지만 강렬했던 그리고 그와 같이 사제가 되기에 앞서서 준비되어졌던 과정 그리고 끝내 그런 분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해서 마지막으로 아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이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탄생이 강점을 찍어버리면 생애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서울을 좀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846년 9월 24일 사제 서품 금강성당에서 받으시고 한 달 열흘 만에 조선 땅에 들어와 어디에 기거하셨다고요? 소공동, 지금의 소공동. 소공동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석종동, 한자명으로 그 전에 순수 우리말로는 돌우물골. 이 정도는 되어야 좀 유식하다. 그래도 좀 배운 사람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돌우물골 소공동의 거점을 두고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이천동 서빙고로부터 시작해서 합정동 인근 신수동 그 다음에 이곳 서서문 내거리 건너편에 있었던 미근동 그리고 남대문로 5가에 이르기까지 널리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결국은 수원 샘골이면 용인 쪽이죠. 그리고 은희공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 당시는 걸어서 사목활동을 지속하셨을 터인데 그런 사목 장소들을 다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분이 거점을 두고 사목하셨던 그 주변의 정황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는 그야말로 북촌 한옥마을 주무모 신부님 사목 거점 최인길의 집이 있었고 경복궁 인근이면 당연히 광안수 골롬바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호아마트홀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을 겁니다. 호아마트홀 뒤쪽으로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덕수궁을 출퇴관하던 그 궁궐에서 일하시던 분들 공노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 시중 들던 분들이 살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제가 갔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집이 언제 때 집이냐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이 집이었고 이 집의 성격이 뭐냐고 하니까 궁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곳에서 살던 장소였고 근데 왜 이렇게 문지방이 났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본시 자세를 낮추며 들고 나야 했기 때문에 낮춰놨다고. 그러고 보면 사실상 우리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 가운데는 궁녀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배. 호가 어떻게 되죠? 의암인가요? 청암?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명래방, 명동, 그리고 수표교 인근 200의 집, 최종현댁에 이르기까지 다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장소고 최초의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사목하셨던 주무모 신부님을 비롯해서 최초의 방인사제인 김대곤 신부님의 사목 거점이었던 이곳들이 절대 외면될 수가 없죠. 자,
어머니와의 며칠간의 상복이 입고 난 뒤 김대건 신부님은 페레올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 성직자 영입을 위한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기 위해 절두산 마포 나루를 출발해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 연평도를 거쳐서 황해도의 작은 섬마을인 순이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서 순이도까지의 해로를 그린 지도와 박해 중인 조선 천주교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 등을 상해의 신부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중국인 선원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동안 순이도 등산나루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이때가 1846년 6월 5일이었고 고국에 돌아와서 사목하신 지 불과 8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소장하고 있었던 예수 성심상, 성모 자상, 그리고 언문으로 된 기도서 등이 발각되어 관으로 끌려간 후 닷새간의 문초를 겪고 이후에는 황해도 해주 감영으로 송치되십니다. 신부님이 우포도청에서 쓰신 20번째 편지에는 이 당시 감옥에서 겪으셨던 고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우포도청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고 가실까요? 청계천 광장의 시작점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자리가 당시 우포도청터입니다. 이 우포도청터는 상식적으로 한번 듣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들이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3개월 옥고를 거치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충청도 공주지방에서 사목하던 드케트 신부님 그리고 신자들이 공주 가명을 거쳐서 이곳 우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오는데요. 박해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시기처럼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지는 않았지만 투옥된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은 가혹한 굶주림이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압송된 신자들 중에 이병교 레오,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이병교 레오, 김덕빈 바오로, 이용원 이시도로 등이 이 우포도청 옥에서 아사로 순교했는데 이들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1899년 교민조약으로 말미암아 문서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되어지죠. 그에 앞서서 순교하게 된 마지막 순교자들을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이고 이분들이 순교하신 장소가 역시 우포도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황해 해주 감영에서 이곳 우포도청으로 1846년 6월 19일 이송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신 20번째 편지에는 이 당시 감옥에서 겪으셨던 고충이 고스란히 적혀있는데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신부님은 포졸들에게 옷 벗김과 매질과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관장이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물으니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용감하게 답하셨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서 죽이겠다 하는 협박을 당하니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시면서 차라리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니 이후 칼을 목에 씌우고 손, 발, 목, 허리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해주 감영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우고 도둑이나 큰 죄인처럼 붉은 포승으로 팔을 묶고 머리엔 검은 자루를 씌워 서울로 압송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명 순교하시기 전까지 갇혀 계시던 곳이 지금의 청계광장 시작점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자리에 있던 말씀드린 우포도청입니다. 이 편지의 글을 보면 화장실을 갈 때도 똑같이 포승줄에 엮어서 세 사람의 죄수를 함께 화장실을 들여 보냈다고 하니 그것을 자세하게 스승 신부님들에게 편지의 글에 기록으로 남기지요. 신부님이 우포도청에 갇혀 계시는 동안 교회의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소공동에 은신처를 두고 사목활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신부님을 도왔던 현성문 가롤로를 비롯해서 교우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임치백 요셉, 남경문 세바스티아노, 한이영 라우렌시오, 이간난 아가다, 우슬림 수산나, 김이미 데레사, 정철렴 카테리나 등입니다. 나중에 현성문 가롤로는 국문 효수형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김신부님이 9월 16일 순교하시고 난 뒤 사흘 뒤인 9월 19일 포도청에서 차례대로 모두 때려서 죽이는 장살형에 처해져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이 암울했던 상황에서도 신부님은 우포도청에서 세 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신부님이 남기신 21통 편지 중 19번째, 그리고 20번째, 그리고 21번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신부님이 우포도청에서 국문을 당하면서도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상해에 계시던 베르네 신부님을 비롯한 스승 신부님들께 쓰신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상 장면 하나 바뀌었는데 신부님이 우포도청 옥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온갖 문초와 고문을 겪으시면서도 스승 신부님들에게 드린 편지의 글 안에는 이 와중에 이런 표현이 저한테는 너무나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재미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와중에 모처럼 바쁜 일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 허구한 날 매맞고 허구한 날 고문으로 시달리는 동안에 어찌 마음엔 그런 여유가 나왔는지, 때 아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번역상 오류일까요? 너무나 태연함, 의연함이 있죠, 그죠? 관리들의 요구에 따라 영국의 세계지도 한 장을 번역했고, 컬러로 두 장의 세계지도를 제작했고, 지리 개설서를 편찬했고,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3개월. 이랬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 김대건, 젊은 김대건 사제의 이 해박함, 세계 지리에 대한 해박함, 다음에 언어적인 탁월함, 이것들로 인해서 회유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당시 쇄국으로 일관하던 조선 땅에 어떻게 보면 해외 최초의 유학자이기도 했고, 언어 소통자이기도 했고, 해외 문물에 능통했던 이 젊은 사제가 그야말로 조종에 들어와서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말하는 폼새에도 역시 의연함이 없지 않고 대단히 훌륭했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지 다시 보면 상해에 계시던 신부님들에게 쓴 편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갇혀있는 감옥에는 신자 10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옥에는 7, 8명의 신자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곧 순교에 이를 것이고, 하지만 저와 함께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로 용기를 주어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 참 놀랍죠. 저를 잠시 보시겠어요? 이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나중에 리텔 주교님이세요. 좌포도청터에 갇혀 계시다가 6개월. 그래서 서울에서의 감옥생활 이야기가 나중에 불어로 적혔다가 한글로 번역되어서 2013년도인가 출간돼서 제가 열심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리텔 주교님이 좌포도청에 갇혀 계시는 동안 다양한 죄수들이 그곳에서 함께 머물렀겠죠. 여자 죄수들을 가두던 옥사가 있었을 거고, 남자들이 갇혀 있었던 옥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잡범들로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지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사학 죄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람까지 다양한 이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문초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죄수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 당연히 없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오가 작통이라고, 한 가정에 천주교 신자 나오면 나머지 네 가정을 죽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식을 넣어줘서 내 또한, 나 자신 또한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지게 되어지는 경우라면 똑같이 사학죄인으로 취급받을 터이니까. 그러니 잡범들은 사식이 들어오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라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그런 우호적인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허구한 날 두들겨 맞아서 피고름 낭자한 동안에 오죽하면 한 여인이, 한 여자 신자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리텔 주교님의 일기에 쓰인 내용 그대로예요. 물을 달라고 청하니 포졸이 와서 방망이에 못을 거꾸로 박아서 가슴을 찔러서 죽을 때까지 찔러서 죽이더라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죠. 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동안에 아무도 그걸 만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굶어 피골이 낭잡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포졸들 중에서 그나마 도움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내일부터 처형이 지속된다는 것을 옥사에다가 붉은 포승줄을 걸쳐놓고 가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날 밤에 놀랍게도 옥 안에서 누군가가, 여기도 똑같이 최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함이 다 안 적혀 있어서 리텔 주교님의 일기에도 그저 최 회장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회장님이었겠죠, 신자분들 중에. 그가 옥사를 두드리니 모든 신자들이 저마다 자기 옥에서 주교님이 계신 곳으로 높은 장계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교님은 신자들을 향해서 통회를 바라게 하고 함께 고해성사를 이루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겠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겐 사제경으로 이어져 오는 게 이 기도 문구거든요.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우리 교우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게 사제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야말로 교살형이 집행이 되어지니 그 전날 밤 모두가 주교를 향해서 높은 장계를 끌고 자신의 죄의 성찰을 기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이루었다. 사실 그들이 지은 죄가 어디 있었겠으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회를 바라야 했던 죄가 어디 있었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밤에 주교를 향해서 높은 장계를 하고 죄 사함을 청하고 그리고 주교는 자신들의 신자들에게 사제경을 외워주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이 터고 다시 교살령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사람 죽이는데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두 사람의 포졸이 한 사람의 죄수를 끌어다가 옥 이쪽에 뒤가 옥 있고 옥살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앉혀야죠. 그냥 앉으라고요. 밑에. 어디 감히 죄수가 위에 앉아. 밑에 앉아야지. 그리고 우리 형제님 잠시 나오실래요? 네네. 그거 끈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붉은 끈이 필요해서. 옥이 뒤에 있는데 남녀 죄수의 저기 아니 앉으실 필요 없어요. 저랑 악역을 해야 돼. 빼드릴까요? 뭐 빼시죠 뭐. 네. 그렇게 해서 옥살 뒤에다가 등을 지니게 앉혀놓고 양쪽에서 포승줄을 가져다가 목에다가 해서 이거 잘 잡으셔야지 죽이지요. 한 번에 죽여야지 여러 번 끌 수가 없어. 이러고서 잡아당겨서 목숨줄을 끊는데 30초 걸렸대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됐어요.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옥에 던져놓고 그 시신이 쌓여진 거죠.
그러니 우리 한양도성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죠. 근데 동대문 흥인지문 그리고 저쪽 남대문 숭례문 그 사이의 관문이 광희문이고 그 다음에 남대문 숭례문과 서대문 도니문 사이의 관문이 이곳 서소문인데 두 개의 문의 특징은 전부 시구문 시신을 드러내던 장소죠. 근데 놀랍게도 광희문은 시신을 정작 드러내서 버리거나 묻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장충동 일대는 다 묘였어요. 그래서 월화의 공동묘지 이야기처럼 제가 장충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허구한 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빨간 종이 줄까 무슨 종이 줄까 귀신 이야기만 했단 말이죠. 바로 그랬고 그 다음에 이곳 서소문 근데 이 서소문은 처형터가 있어서 사안이도 끌어내다가 왜 한성부 안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시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 좌포도청에서 이렇게 죽어간 많은 신앙 선조들은 아마도 광희문을 통해서 버려졌고 그렇게 버려진 시신의 수가 무려 790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최근 집계되어졌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성인이 되시고 복자가 되셨고 자 마저 보십시다. 저희는 곧 순교에 이를 것이고 하지만 저는 함께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고백성사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두 사람에게는 세례성사도 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신문 중에도 관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부님이 영국의 세계지도 한 장을 번역하셨고 컬러로 두 장의 세계지도를 만들었으며 말씀드린 대로 지리 개설서를 편찬하는 등 때 아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20번째 편지에서는 신부님이 순교하기를 기다리면서 당시 조선교구의 교구장 페레올 주교님께 작별 인사와 함께 그 편지 마지막에 자신의 모친 우르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다가 며칠 동안 한 차례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아들과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슬퍼하실 어머니를 부디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교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는 신자들을 위한 회유문이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이것이 김덕원 신부님의 마지막 회유문입니다.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꺼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님을 섬기다. 사후에 똑같이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한다. 신부님의 서한 중 유일하게 한글로 쓰였는데 원본은 유실되었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1885년 로베로 신부님이 다시 정서한 것으로 절두산 한국순교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의 사형 집행이 계속 미루어지는 가운데 1846년 프랑스 함대가 기에바켓 때 순교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처형 사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철수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조선의 정승인 권돈인이 임금에게 사형 집행의 건의를 올려 헌종 임금이 승인을 하고 1846년 9월 16일 사형 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형장인 세남토로 이동하실 때의 모습은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의 병어 순교자 치복 조사 기록에 의하면 김 신부님은 우포도청에서 세남터 형장으로 군문 혈수형에 처해지기 위해 나가게 되었는데 들것에 타고 두 다리는 들것에 묶여 결박되었으며 상토는 풀어 앞으로 묶여졌고 보라색 겹조거리와
굵은 삼베로 짠 여름 홋바지를 입으셨습니다. 우포도청에서 나와 서소문박 형장을 지났고, 보십시오. 우포도청에서 나와서 서소문 형장 이곳을 지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당곡의 형장에 이르르셨는데 길이 길어 이곳에서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신부님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상투가 풀어져 있었는데 풀어진 상투를 운반하던 사람이 다시 틀어주려고 하자 신부님이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피셨습니다. 자, 서소문 우포도청 터를 지나서 서소문박 내거리,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는 너무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익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젠 그야말로 조선시대 국가 공식 처형터였고 사직단 서쪽에 처형장을 두어야 한다는 예기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는 형조와 의금부, 그리고 그것들이 멀지 않다는 어떤 편의성, 역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칠폐시장이 있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처형이 이곳 서소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부터 73년까지 병인대 박해 동안 조선조 519년의 역사 안에 100년이 넘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순교터입니다. 이 가운데 44위 순교 성인이, 그리고 124위 복자 가운데 27분이 이곳에서 성인이 되시고 복자가 되셨죠. 대표적인 분들 가운데는 정화상 바오로, 김효인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김효임 골롬바와 김효주 아네스는 밤섬에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2019년도 6월 1일 염수정 추기경님에 의해 이곳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성지가 그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념하고자 지상은 서소문 역사공원, 그리고 지하는 정화상 기념경당을 비롯한 문화복합시설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당곡에는 여러분들, 당곡에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절두산 하면 병인박해를 특징 지우는 장소, 당곡에 하면 기해박해를 특징 지우는 장소입니다. 1839년이니까 헌종 5년 12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10명의 교우들이 이곳 당곡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당시 설을 앞두고 대목장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상인들의 요청으로 서소문박 내거리에서 한강가로 나아간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죠. 27일에 기억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박정원 아우구스티노, 홍병주 베드로, 권진이 아가다, 이경희, 그리고 손소벽 막달레나, 이인덕 마리아,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내 마리아께서 당곡에서, 그리고 다음 날에는 홍영주 바오로, 최영희 바르바라, 이문우 요한 세 분이 순교하셔서 기해 박해 1839년 당시 이성내 마리아를 비롯한 10분의 순교자가 탄생하세요. 서소문방 내거리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권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께서 역시 이곳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우포도청 3개월 동안에 가진 문초를 겪고 능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편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기꺼이 협조하고, 그러나 사형 판결 받아서 떠나오는데 상투는 풀어 제쳐지고 사지는 묶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에 회를 왜 뿌리겠어요? 살아있으나 이거는 우리 살아있는 인간과는 구별되어진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에 횟가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작 형장에 와서는 화살촉을 꽂고 사람의 몰골이 아닌 귀신의 몰골로 만들어서 인간 세계에서 추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서서문을 지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의주 변문까지 인솔했던 정하상 또한 여기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재 때 소팔가자에서 그야말로 다 전해 듣죠. 프란치스코라는 분을 통해서 그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할 것 없이 또 이성내 마리아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다 듣고 오죠. 그랬던 장소들을 지나옵니다. 그러니 서서문을 지나오면서 회 안에 잠겼을 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당곡에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그 박순집 증언록에 의하면 김대건 신부님이 입으셨던 옷이 하필이면 보라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대림 시기에 있던 사제들이 걸치는 제위의 색이 보라색이죠. 그거는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자색 제위. 참 묘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렇게 평행성처럼. 그리고 당고계에서 이곳이 내 절친한 벗의 어머니가 끝내 목숨을 다한 장소, 그래서 자신의 몸도 지쳐있지만 그 지친 몸을 누군가가 와서 호의를 베풀겠다고 추스려 주려 하니 마다할 수밖에요. 사실 거기서 다시 기운이 나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정신은 올바라도 거기서 기운이 나면 죽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당고개에서 새남터에 이르는데, 새남터 여러분들, 정말 조선시대 순교한 성직자 14분 가운데 11분이 순교한 곳입니다. 이 가운데 8명과 교회 지도자급 평신도 3명이 성인 반열에 올라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 성지가 되죠. 이곳에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801년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님.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한 지 6년 만인 1801년 신유박해 때 자신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기자 주문모 신부님은 자진해서 의금부로 출두했고 새남터에서 순교했는데, 1839년 기해박해 때는 조선 제2대 교구장 성 라우렌시오 앵베르 범주교님, 또 성 베드로 모방 나신부님, 성 야고보 샤스탕 정신부님, 그리고 7년 뒤인 1846년엔 병호박해 때 한국 최초의 방인사제인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기해 일기의 저자인 현성문 가롤로가 이곳에서 참수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66년에는 병인박해 때 베르네 주교님, 브루티리에르, 볼리에르, 도리 신부님, 푸티에르, 푸티니콜라 신부님 등 6명의 사제들이 다 이곳에서, 12명의 해외 프랑스 선교 사제 가운데 9분이 다, 그래서 새남터는 성직자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고, 당곡에는 어머니의 성지, 그리고 서서문은 평신도들 대부분이 처형당했던 장소, 이렇게 자, 새남터에 이르렀을 때 군문효송으로 구경하고자 하는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는데, 저 그림을 어떤 분이 그리셨는데 우리 김태양 주임이 찾아서 오늘 시각자료로 넣어주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였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이 좀 강하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차라리 더 인간 얼굴이 아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옛날에 그 신부님의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신부님이 글을 쓰셨는데, 십자가상 골고타 언덕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자신을 향해서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위로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그러나 그 십자가 형에 처해진 예수님의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모습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죽음에 처해졌을 때 몰골이 본식 그렇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에 팬테를 입고 피와 고름이 낭자했고 못에 뚫린 상처, 옆구리에 찔린 상처, 그리고 임종과 함께 인간이 어떤 그 다음에 그러니 제자들이 그 혐오감 때문에 그 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열흘이 넘게 벳사장의 시신이 그저 방치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한 분의 이름은 안 떠오르는데 이민식 빈첸시오라고 불과 15세 젊은 이와 또 한 사람의 도움으로 시신이 끄집어내어지고 일단 미리내로 옮아가는데 그 머리를 품에 안고 그 시신은 등에 업어서 다섯 날 밤 5일 밤을 이동해서 시신을 움직였다고 하죠. 낮에는 사람들한테 들킬 테니까. 그것도 참 묘한 것 같아요. 만 15 어린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떠났고 끝내 사제되어서 채 1년이 안 된 상태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순교를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순교를 그 어떤 방식으로도 미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불행한 사건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누군들 목숨을 다하는 동안까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설사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동안에 일지라도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건 불행한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의 횡포인 것이고 다시는 자행돼서는 안 되는 인권의 유린이다. 그런데 이 젊은 사제의 시신을 다시 등에 업쳐서 시신을 등에 업고 그 길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남터에서 미리내까지 걸어서 5일 밤낮을 아니 5일 동안에 움직이는데 저녁마다 움직여서 그 시신을 안치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한 그 스승 페레올 주교는 자신의 유언으로 나 죽으면 내 사랑하는 제자인 김대건 신부의 묘 시신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신을 그렇게 옮아가도록 도왔던 이민식 빈첸시오 그 어린 젊은 친구의 시신 역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옆에 같이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솔매만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솔매만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 칼을 든 군졸들 12명이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한 번씩 목을 쳤고 신부님은 8번째 칼을 맞고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졸 하나가 머리를 소반에 담아 관장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형 집행을 확인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1846년 9월 16일 조선 최초의 탁턱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천상 영광에 드셨습니다. 페레올 주교님은 이들 순교자들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병호일기를 작성 홍콩으로 보냈고 마침 홍콩에 머물고 있던 최양업 부제가 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기회밖에 순교자들의 행적과 함께 1847년 교황청 예부 성성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 신부님을 비롯한 병호 밖의 순교자들은 1925년 7월 5일 기회 밖의 순교자 72와 함께 시복되셨고 1984년 5월 6일 성인 품에 오르십니다. 잠깐만요. 네, 저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10분 더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강의록에 제가 써놓은 대로 그리스도 신앙은 그 시초부터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은 제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0장 17절에서 22절. 자, 박해를 각오하여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은 초기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순교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대교 회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발언하다가 매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차 유대교 공동체와 결별하고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독립하기에 이릅니다. 복음서들의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 결별로 말미암은 고통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이 의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40대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매를 무려 다섯 차례나 맞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는 처음부터 적대감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가족의 혈연이 찢어지고 친지들의 따뜻함이 미움으로 바뀌는 아픔을 체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데 한국의 순교자들도 겪었던 일입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이 발각되면 그 가문 전체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신앙인이 체포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초기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요.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셨듯이 자신들 안에도 아버지의 영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초기에 팔레스티나에서도 그러했고 19세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삶의 운동입니다. 죽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불어 자비롭게 크게 살기 위한 길입니다. 세상은 단죄하고 벌 주면서 그 질서를 유지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 기득권층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 제사 의례에 충실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많은 축복을 얻어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가르치신 하느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살 것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과 삶은 그 시대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그 질서를 위해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이르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인 죄명은 정치적 죄명이었습니다. 유다인의 왕.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 조선 정부는 철저한 유교적 질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효와 충을 지상 가치로 보는 질서였지요. 그리스도 신앙은 허나 사람들의 시선이 하느님에게로 가는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효와 충은 그 질서 안에서 2차적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념적 이질감에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조 이후 4분 5열되어 다투었던 그 시대 당파 싸움, 세도 정치 등 가세하여 조선 조정은 그리스도 신앙을 사악한 종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이들의 수가 2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오가 작통으로 시작된 1801년 정조 사후 오가 작통으로 시작된 척사 유눔 발표되고 오가 작통으로 시작되었던 박해의 양상은 1866년 병인 박해에 이르러서는 선참 후계령으로 발전되어 천주교 신자는 우선 죽이고 사후 보고토로. 그래서 병인 박해를 특징 지우는 절두사는 지금도 복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성인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무명 순교자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질 만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오가작통으로 잡아들였다면 문초와 국문을 거치는 동안에 기록으로 남겼겠지만 선참 후계령으로 발전하니 우선 죽이고 사후 보고토록 하니 문서화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절두산 그 당시 무려 8,000명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지고 여의찬이면 포승줄에 엮고 강물에 내 던져졌습니다. 가을역 누에고치에 머리 형상을 담아 잠두봉이라 일컬어지던 곳이 김훈 칼의 노래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피의 절벽이 되어졌고 지금은 마치 잠두봉이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본식 고유의 명인 듯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계신 질서는 강제로 또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자유롭게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에는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이겠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 혼자 나서십니다.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체포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질서를 창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질서입니다. 교회 초기부터 신앙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으면서 예수님이 여신 질서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 안에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여 하느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것을 위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서서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에 자리하고 있는 서서문 성지 역사 박물관의 상설 전시가
표방하고 있는 단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설사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학만이 정학이고 나머지는 다 사학이라 하여서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차별을 가속화하는 장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 죽였습니다. 유학의 한 갈래인 양명학도 그리고 더 나아가선 실학도 삼은 난적으로 죽였고 19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천주교 사상을 포함한 서학을 그리했고 19세기 말에는 동학 또한 사학의 이름으로 처형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유학과 실학과 사학으로 대립구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타인의 생명을 다 부정했고 죽였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기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최근에 교황님 앞에서도 베드로 광장에서도 태권도 시범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트, 마샬 아트라는 표현처럼 예술의 경지에 오르죠. 예전에처럼 그저 하는 태권도 시범 정도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AGT,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곳에 초대를 받고 시범을 보였는데 너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었고 그런데 이 퍼포먼스의 끝에 그들이 슬로건으로 쫙 펼쳐든 하나의 슬로건이 현수막을 펼쳐들었을 때 보여줬던 그 슬로건이 언제든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적 가치입니다.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신부님,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군비 증강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초인류, 초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딱 한마디로, 신부님,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죄악이고 불행한 일인지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슬로건은 유효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서의 말씀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도 이것은 성서의 정신이며 복음적 가치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헌신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자, 오늘 김대권 신부님 뭐라고 적혔나요? 죽음은 중요치 않음, 죽음 후에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 순교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 안에 실현시키는 일,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는 신앙. 자, 오늘 김대권 신부님과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는 저의 오늘 이 이야기로 다 마무리 짓고 금요 영성 특강, 서서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반기 모든 영성 특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